반갑습니다. 예, 오늘의 먹방은 캐리앤쿡의 소고기 샤브샤브고요. 반찬은 뭐 김치랑 김하고 여기 뒤에 소스 있는데 칠리 소스는 동봉이고요. 초고추장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밥하고 이렇게 먹어볼게요. 맛있겠다. 소고기가 듬뿍. 이게 반조리 제품이에요. 그래서 제품이 오면은 그거 그냥 넣고 끓이면 됩니다. 라면 끓이듯이. 야채랑 전부 다 그냥 다돼 있는 거고 반조리 제품으로. 전처리가 되어 있는 거고 그냥 물 넣고 그맨 레시피대로요 그냥 끓이면 되는 그냥 칠리 소스에 한번 찍어서 듬뿍 찍어서 여기 입안댄 거죠? 자, 다 같이 아 일단은 국물 떨어지니까 아, 맛있다. 그냥 진짜 밖에서 사 먹는 샤브샤브 같아요. 샤브샤브도 비싸잖아요, 그죠? 여기는 가격 가성비 좋아서 저렴한 가격에 고가의 샤브샤브를 먹는 그런 느낌인데요. 굉장히 맛있습니다. 또 칠리 소스 찍어서. 아, 맛있다. 아, 재판 관련 그런 얘기는요, 먹방 할땐안 합니다. 맞다. 김치가 많았고. 소고기. 소고기 어마어마하지. 또 칠리 소스에 잘 찍어서. 아, 너무 맛있다. 국물도 먹을게요, 잠시만요. 이 육수, 어우, 최고죠. 아, 맛있다. 육수는 굉장히 부드럽네요. 너무 맛있네. 아, 이건 이제 반조리 제품이에요, 반조리 제품. 그러니까 이제 제품이 이제 그뭐 육수랑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게다 반조리 제품으로 배송이 와가지고 그냥 라면 끓이듯이. 배송 온거다 끓이 그냥 끓이면 됩니다. 근데 그렇게 했는데 정말 판매하는 것처럼 밖에 전문점 맛 나는데요. 아, 그게 그 김수영 학생 그게 인터넷으로 구매해야 될까, 아마. 내가 알기로 그게, 방식이, 내 소설책은, 그 막, 그, 책으로 먼저, 이제, 출력이 돼가지고, 이렇게 판매되는 게 아니고, 주문하면 그때, 이제, 하는?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곳은, 이제, 인터넷 교보에서 판매하고,
어쨌든 관심을 가져주니까 너무 고맙네. 비록 사진 안 했지만 그래도 관심 가주는 거야.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운 육수의 절정이랄까. 김치가 아 김치 좀 커가지고. 코기인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게 김치가 이게 좀 커가지고 그래서 그래 지금 하나를 이걸 다 먹기는 좀 커가지고 그냥 먹어야지. 김치도 맛있고. 감이 아니라 좀 흘렸네 소스를. 써있죠? 샤브샤브. 너무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 소성 관련 얘기는요, 먹을 때는 안 하는데. 밥 먹고 있는데 안 좋은 얘기 해봐야 뭐. 기분만 다운되니까. 정지대님 많고요. 아 이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요. 반조리 제품이에요. 이제 제품 이 식자재들은 이제 딱 정말 물 넣고 끓이면 될 수 있게 이렇게 반조리 제품. 도착하면 이제 그거 이제 라면 끓이듯이 캐리앤쿠.
아, 너무 맛있습니다, 진짜. 어우. 야채, 배추. 이거는 초고추장 찍어서 먹어야지. 국물도 밥하고 먹으니까 굉장히 든든하네요. 아, 고기 많다. 아까도 이제 계속 고기만 건져 먹었는데, 아직도 많아요, 고기가. 물도 좀 먹고. 아, 예, 감사합니다. 그 닉네임은 옛날에 그 유튜브, 아니, 아프리카 방송 처음 시작할 때, 그때, 2010년도였죠? 그때, 방송국 이름이 무슨 JTBC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방송국 이름이 톰슨 가젤 TV였어요. 그 앞에 두 글자 따고. 아, 맛있다. 흘린 거좀 닦아야겠다.
편집이었는데 일부러 그러는 거야, 일부러? 일부러 막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일부러? 짜증나라고? 일부러 그러시는 건가? 소통이라는 거는 그런 질문 폭탄은 소통이 아니죠. 질문을 뭐 띄엄띄엄 해야지 쉴틈 없이 그냥 질문을 몰아치면 그거는 소통이 아니지. 취조지, 취조. 일부러 그런 건가? 느타리 보상. 편의점인데 적당히 하시고. 그러게, 후기님한테 가만히 있는 분한테 갑자기 그냥. 강태님, 감사합니다. 이제 편지님도 이제 본인 스스로를 이제 느끼는구나. 그래요. 좋은 현상입니다. 그러니까는 소통이라는 게할말 없고 막 채팅 안 온다. 억지로 막 지원해서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채팅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보는 거지. 김유래님 반갑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는 게 소통이지, 뭐. 그런 건 좀. 그냥 지금 6월 초인데 너무 더워요. 큰일 났네. 치킨. 치킨 시켜내고. 너무 덥네요. 오신 분들 너무 반갑고요. 그 유튜브는 좀 좋아요와 구독 좀 부탁드리고. 예, 잠맹보님 반갑습니다.
정말 부드럽고 좋네요. 육수도 되게 깊은 맛 나고. 너무 맛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하겠지 뭐 돼지고기 하고 여러 가지로 하겠지. 방송은 라이브로는 지금 3개를 켰습니다. 유튜브랑 아프리카랑 트위치. 야채가 되게 아삭하니 맛있어요. 야채도 좀, 하여튼 배부르다 이제. 건강하게 배부른 느낌 너무 좋네요. 또 거기 있다. 거기. 요 늑타리. 아, 잘 먹었다. 캐리인국에 소고기 샤브샤브 정말 맛있게 먹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